3.1절을 하루 앞둔 오늘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 여성들이 과거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사죄를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계 귀화 여성 40여 명이 고개를 숙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 한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유관순 노래를 합창하며 눈시울을 적십니다. 또렷한 한국 발음으로 노래 부르는 이들은 모두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모임을 만들어 한일 두 나라의 우호관계 증진을 촉구하며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사죄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 조선이 잘못된 죄를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서 여기 국회 의사당 앞에 왔습니다. 지난 22일 일본 시마네 현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위안부 소녀 비하합성 사진 유포 등으로 반일 감정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켜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지난 일제 역사를 갖다가 반성한다는 데에서 참 뜻깊게 생각하고, 요즘 굉장히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일본이 좀 더 냉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출신 이민자들의 사죄 운동에도 불구하고 3.1절을 맞아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예정돼 있어서 반일 감정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